예? 프로가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프로는 반복에 의해서 돼요. 같은 행위를 똑같은 거를 수천 번을 반복했을 때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작은 사소한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는 일을 체질화 시켜야 돼. 누구나 만나면 어떻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나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품을 전달하고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애터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물건을 써봐야 돼요. 내가 써보면 어떡해요? 저절로 나온다니까. 제가 이거 심층수 먹고 혈압이 낮춰졌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마다 해모임 얘기보다 이걸 더 얘기를 해요. 저는. 왜? 내가 체험을 했잖아. 저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모임 먹고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세지긴 했어. 딱히 얘기를 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여튼 세졌어. 그런 건 있고 혈압이 낮춰진 거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 얘기는 거침없이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어? 자, 그래서 내 프로는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타는 것만 잘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터미 하나를 잘하시려면 몇 번 쓰는 것만 잘하시면 돼. 그게 프로예요, 프로. 예? 프로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 점 하나 차이야, 점. 제가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달라. 저는 절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점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현상 수배를 하면 저는 바로 5분 내에 잡혀. 그렇잖아요. 점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프로와 프로도 점 하나의 차이야. 점이 없으면 프로. 그래서 점을 빼야 되는데 이 점은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자, 이 고정관념은 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쩔려. 2.5가 점이 박혀 있어. 이게 2.5야. 그래서 5를 만날 때마다 반토막이라고 놀림도 받고 경례태라고 맨날 그런 거야. 그런 세월을 살다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세븐카 들어오고 석세스 가서 회장님 강의 듣고 이성현 박사님 자기 암시를 듣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점을 딱 뺐어. 점을 딱 뺐더니 몇 배가 됐어요? 반토막이 5에 5배가 된 거야. 이 점을 빼셔야 돼. 여러분의 성공에 가로막고 있는 그 점들은 뭐냐 이게야. 못난 내가 아니라 잘난 나를 만들기 위한 그걸 가로막고 있는 벽이 뭐냐 이게야. 이걸 찾아서 빼는 게 프로라는 얘기예요.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 그래서 내 족쇄 노예라고 하는 이 근성을 끊어내는 일. 남의 일은 열심히 가서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에는 게을러. 그걸 나를 바꾸는 일, 점 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시간이, 많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걸 단순한 걸 하는 거야. 세븐코아. 매일 제품 쓰는 거. 그죠? 일주일에 두세 번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는 거. 소비자를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업 설명을 일주일에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와서 앉히는 일. 이걸 3년을 반복하면 그러면서 동영상 보고 스폰서 전화하고 리더십을 쌓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프로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갖다가 12명 정도를 어느 순간 구축하게 되고 그 소비자 중에서 부업자로 미팅이 안 나고 이 부업자들을 어떻게 사업자로 변신시키고 그 사업자 중에 서너 명 중에 한두 명을 판매사 도전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양쪽에 판매사가 나오는 약 1년 반 정도 아니면 1년 내에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 시작을 하게 되는 연금 4,500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져요. 그 마음의 안도가 너무나 기뻐요. 4,500 나올 때 기쁘고요. 800에서 1000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돼요. 차다가도
피식피식 웃어. 근데 그 돈이 계속 늘어나온다면 어떨까? 응? 어디다 써?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 구축을 꾸준히 하는데 52명 명단은 일단 뜯기면서 제품으로 전달하라는 거야. 사업 전달하지 말고 뭐로 전달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업 전달만 해 맨날. 제품으로 전달하라. 50몇 명에. 그러면 알아서들 구불이 돼. 알아서 쓸 사람, 반대하는 사람, 칫솔 하나만 써주는 사람, 어? 관심 가져서 미팅 오는 사람이 나온다고 저절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그 중에서 두 명이 기다리다 보면 나와. 100%.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을 갖다 전달하는 요령 특징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품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쓰는 제품의 특징을 아시면 돼. 자, 이 해양심층수는 특징이 뭐예요? 일반 샘물이 아니에요. 해양심층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효과는 뭐예요? 혈압을 낮춰주고 당뇨나 암을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 관심을 딱 집중해 주려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툴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검증된 자료를 툴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핵심적인 브리핑만 하면 돼. 혈압 낮아졌다라는 효과만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은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 법칙인데 그러면 심층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떠들지 말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층수. 여러 얘기하지만 요런 얘기를 갖다가 검증된 자료를 보여주면 돼요.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스쿠바. 이곳에서는 심층수에 관한 새로운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심층수가 혈액순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실험. 혈액순환이 현저히 둔화되는 4, 50대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봤다. 혈액이 모세혈관을 흐르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칩 그물망으로 모세혈관과 같은 두께의 미세통로를 만들어놓고 혈액을 흐르게 했다.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응집돼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다. 알려진 대로 혈전의 양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실험 대상자에게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150ml씩 천천히 마시게 했다. 심층수를 마시고 1시간 후 혈액을 다시 채취해 같은 방법으로 실험용 모세혈관을 통과시켜봤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눈에 띄게 혈액의 흐름이 빨라졌다. 혈전도 거의 보이지 않고 혈액도 깨끗해졌다. 해양 심층수의 어떤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하는지 놀라운 일이다. 이번 실험 참가자 4명 중 1명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3명은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졌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에서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7, 80%는 심층수를 마신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我々結構これまでも何人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やっぱ海洋深層水が一番効果が安定してますよね。もちろん人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どね。どんな水、いろんな水も試してる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効果ないですよね。 혈액순환 촉진 효과 외에 심층수에는 암을 퇴치하는 성분이 들어 있으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지금 일본에서 심층수는 신비스런 미래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자, 2분 15초 정도를 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정보가
많이 들어갔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것만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이 2분 15초 보여주는 것보다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어설프게 해야 돼요? 저거 보여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가요, 안 가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내일서부터 또 이제 심층수 품절나면 안 돼. 나눠서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도록 하도록 하고, 정리를.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번에 소비자 관리 노트가 나와요. 저희 센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툴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단 50몇 명, 여러분이 전달 가능한 50몇 명한테 제품으로 일단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세요. 너 이 사업하니? 그러면 진지하게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검토하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검토할 의사가 없으면 물건이라 쓰라고 그러세요. 물건을 쓰고 있어. 근데 자꾸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찾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도 얘기를 해주고,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철학을 얘기해주고, 내가 설명이 부족하니 네가 가서 정확하게 사업성은 네가 검토를 해봐. 거기에 말을 꼭 붙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니? 설사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네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니? 라고 대우를 해줘야 이 사람. 응, 그래? 그렇지. 내가 가서 꼭 집어와서 한번 볼게. 그래 와준 거 어떻게? 막 필기 노트 하다가 그래서 하는 거야. 참 들을 때는 쉬운데 또 나가서 하면 쉽지 않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반복되게끔 또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더우신데 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